안녕하십니까. 해피알 기만과병원 쭈샘. 쫑샘. 김옥수입니다. 왜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개인적으로. 왜? 네. 짧게 말하는 거 싫어해요. 저도 줄임말 아직 말은 그런 싫어하는데. 세대가 아닌가 봐요. 짧게 말하는 저는 대학교 그래서. 때 별명 쭈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쭈샘 붙여주시니까. 저는 뭐, 되게 좋던데. 별명이 응이었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저희 레지던트 때, 아니 그러니까 남이 부르는 건 괜찮지만 저는 제 입으로 이런 거를 좀 예, 좀 꺼려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네, 응수 쌤. 네. 김웅수 선생님. 아니 응수 선생님이 전 좋아요. 쌤. 아 쌤도 말고. 외국 이런 거죠, 쌤. 저는 쌤이 아닌데. 아 그 쌤 하는 그 더빙 약간 유명한 쌤 이렇게 얘기하는. 네 넘어갈게요. 네, 선생님 연수 가시면 영어 이름 뭘로 쓰실 건데요? 응수. 아, 그냥 그렇게? 네. 어, 선생님은 뭐, 미들네임도 있어요. 아, 미들네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논문에 쓰는 거니까 그냥 이름이 응수니까 응수로. 예전에는 이 사람들 못 알아들으면 뭐 어떡할까. 제가 이름을 UNGSO로 쓰니까 엉수 엉수 많이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친밀해지는 그 사람들의 하나의 방식이더라고요. 서로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거를 친해졌을 때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니까 저는 그 이후로는 그냥 뭐 응수라고 이제 불러달라고. 네, 응수.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눈에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자녀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차량 운전할 때 애들한테 핸드폰을 막 주고 보고 있게. 아, 저는 안 줘요. 저도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아, 그런가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 흔들리는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이 운전하고 제가 이제 앞에서 핸드폰을 좀 보려고 하면 큰애가 엄마 차 안에서 흔들리니까 보지 말라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애들 키우면서 어두운 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책을 보거든요. 진짜로 눈이 나빠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안 들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죠. 왠지 나빠질 것 같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뭐 가끔은 이제 누워서 봐가지고 표현이로 좀 사팔뜨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닌. 어 가재미 이거 무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쁠 거는 같은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얼마나 나쁘냐.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뭔가를 보려고 노력하는 행위들, 특히 이제 조절력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눈을 나쁘게 한다는 거는 연구로 좀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는 또 근시능이 빠르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어른들한테 얼마나 나쁠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뭐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보고 있을 때 바로 해라. 협박을 하는 거죠, 아이들. 반협박. 선생님은 네.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조명만 놓고 핸드폰 이렇게 오래 보시거나 그런 습관은 없으세요? 사실 있어요. 저는 눈보다는 이렇게 보니까 목이 아파요. 아. 네, 목 어깨가 결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정한 게 어깨가 결려서 그렇지 눈이 나빠서는 진짜 아니고 가끔은 진짜 피로하다. 의사들끼리 되게 어려운 개념이 피로잖아요. 피로. 혈액검사에도 나오지 않는 피로. 눈이 피로해요. 오늘도 눈이 무겁다. 제가 환자한테 저를 잴 수 없는 게 안타깝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눈을 무게로 재봐야 되는데 진짜 무거운지 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눈에 진짜 나쁘냐 안 나쁘냐 피로감이 어떠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희들한테. 애들한테서도 그 조절과 관계돼서 어두운 데서 이렇게 책 보는 걸 이렇게 장려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노안 이렇게 처음에 증상 느껴서 오시는 분들도 요즘엔 빠르면 막 근거리 많이 이렇게 보시면서 피로도가 올라오고 조절 많이 하시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면 벌써 노안 느껴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들 뭘 보실 때는 조명을 좀 어두운 데보다는 밝은 데서 보세요. 이렇게 저는 권유를 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자기 직전에 이렇게 조명만 켜놓고 핸드폰 오래 보고 있고 그 다음날 일단 새벽 1시, 2시 막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눈이 되게 피로해지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그래도 피하면 좋지 않은 습관들이 아닐까. 어두울 때 네. 보면 녹내장 안 좋지 않아요? 네, 특히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해서 녹내장 종류가 개방각과 폐쇄각이 있는데 그런 폐쇄각 녹내장 환자분들이 이런 어두운 곳에 있다든지 엎드린 자세를 취하면 안압이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 넥타이 매지 말라고. 네, 꽉 조그만하지 말라고. 네. 거꾸리 간다. 아, 맞아요. 헬스장에서 그래서 헬스장 가시면 허리 아프신 분들이 거꾸리라는 거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뭐 허리가 시원하대요. 저는 안 해봤는데 시원해요.
아, 시원해요? 그렇게 거꾸리 이런 물구나무 서기를 좀 장시간 하면 안압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환자분들은 그런 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뭐 어두운 방, 엎드린 자세가 안 좋은데 이런 거를 밤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딱 이렇게 해버리면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네. 그게 위험한 사람들한테만 위험한 거야? 아니면 일반인들도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되기는 어려워도 일단은 어두운 방에 있을 때 동공이 확 장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방각이라는 데가 좁은 분들한테 더 위험한 게 있고 엎드린 자세에서 안압 올라가는 것도 역시 이제 수정체 같은 게 앞으로 밀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개방각보다는 그런 폐쇄각인 전방각이 좁은 분들한테 조금 더 위험합니다. 그래도 녹내장이 있다면은 어떠한 행동들이 다 안압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행동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리 많이 하시는 헬스장 아주머니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두 분은 네. 렌즈 끼시니까 네. 쓰면서도 불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 전 검사하기 전에 좀 일정 기간 빼고 오셔야지 좀 더 만져서 그런 건 아니고 자꾸 네. 저도 가끔 이렇게 간지러워서 이걸 기대고 왜 안 터지지? 이런 생각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서클 렌즈 그래서 혹시 그 술담배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우리 아이 해피아이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에 좋습니다. 띠용. 띠용.